늦가을입니다. 모든 것이 깊어집니다. 근데 색이 참 이쁘네요. 그냥 예, 한 가지 색깔로 진하지도 않고 흐리지도 않고. 그리고 일단 나무 이 타는 소리가 마음이 지금 안정이 되면서 이렇게 따뜻해지는 느낌? 가을이 붉게 익어가는 경기도 광주로 떠나봅니다. 바람이 부네. 찬바람을 따라 문득 떠오르는 오래된 기억 속 낯익은 멜로디. 어디서 외로이 내 곁에 오지를 않니. 야, 이게 자작나무구나. 여기다 다 모아서 심어놨구나 이거를. 약간 대나무 느낌도 좀 나고 멀리서 보면. 하얗게 바랜 추억처럼. 줄지어 늘어선 자작나무 숲에 바람이 스치며 가을을 속삭입니다. 경기도 광주의 가을 하면 켜켜이 쌓인 긴 세월과 자연이 어우러진 가을을 만날 수 있는 곳 남한산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. 휘몰림이라고 그래서 네네. 이게 올라가면서 뒤로 이렇게 밀려왔잖아요. 예, 약간 기울어졌어요. 예. 그렇게 그 쌓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무너지지 않고 예, 돌을 보면은 예, 예. 매끄럽게 이렇게 잘 그 다듬었잖아요. 아, 그게 쌓기 전에 또 다듬어서 예, 다듬어서 잘 받쳐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석성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 산에 있잖아요. 그래서 예, 예. 산성. 입니다.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.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1호 박상진 사기장은 분청 사기의 대가입니다. 이게 저희 어릴 때 미술 시간에 그 찰흙 조그만 거 이렇게 문방구에서 산 그 찰흙하고는 틀리겠죠? 이게 재질이요? 틀리죠. 예. 우리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그 문방구에서 판다 흙을 예. 그거는 이제 가마에 굳게 되면은 네. 다 무너져 버려요. 아. 이거 이제 발물레 같은 경우는 아 발로 돌리시는 거구나. 잘 안 해요. 아. 너무 힘드니까. 그렇죠. 예. 굉장히 힘든 거예요. 아. 도공의 손끝에서 둔탁하던 흙덩어리는 마법처럼 날렵한 도자기의 모양새를 갖춰갑니다.
14살 어린 나이에 뛰어든 도공의 길. 그 도자기는 저도 그렇게 수없이 해보려고 했어도 이놈의 거 구워서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.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 수 있을까? 물론 이제 욕심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은 전 당연히 욕심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. 그건 좋은 도자기가 이게 어떻게 하면 나올까 해서 이제 작업 과정서부터 잘 좋은 도자기 나올 수 있도록 작업을 조정을 그렇게 하죠. 전통을 잇되 답습의 늪에 빠지지 않는 것. 무형문화재의 고뇌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죠. 작품은 고뇌와 세월, 정성을 양분 삼아 싹트는 열매입니다.